제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시간에 나왔네요. 맨 처음에 원래 제가 1번이었거든요. 1시부터. 근데 순서가 어떻게 뒤죽박죽 돼갖고 제가 꼴등으로 나왔는데요. 나오면서 별의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 손님분들이 꼴뵈기 싫은 얼굴을 마지막에 우중충하게 봐야 되는데 나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마이크 좀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진짜 감개가 무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왔으니까 시작을 할게요. 예, 혹시라도 제 얼굴이 꼴뵈기 싫으면은요 그냥 거기 앞에 계신 분들하고 소주 한잔 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내 노래소리가 듣기 싫으면 손가락을 이렇게 딱 해갖고 귀를 딱 막고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하랜다고 진짜로 하고 있냐. 그리고 내가 노래를 잘할 거라는 상상을 버려주십시오. 제가 맨 마지막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못하는 사람이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도 일단 할게요. 네. 야, 오늘은 뭔 카메라가 이렇게 많냐. 아, 막 당황스럽고 심장이 떨리고. 일단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해바치고 경례 인사 한번 하고. 이쪽도 차렷! 마이크 하이 조금만 올려주시네요. 음악도 좀 더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끼면 똥돼 막 올려. 그치? 괜찮아?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분들 오래오래 사시고 한 시간 잘 되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신나게 한번 가볼 테니까
바쁘신 일 없으면은 다 같이 리듬 박수 치면서 가볼까요? 가자. 그대가 돌아서면 두 눈이 마주치다 심장이 마우스 마우스 두근데 들릴까봐 겁나.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한참을 망설이다 용기를 내 밤새워 준비한 수뇌보 고백할까. 처음 본 순간으로 겁나겠으니 내 가슴을 너니 마이크 좀 더 올려주실 수 있나요? 예. 자, 되게, 그래도, 이, 마지막 공연 하는 분들이 솔직히 어딜 가나 제일 힘들어요. 손님분들이 막 언제 갈지도 모르고, 많이 계실지 안 계실지도 모르고, 또 앞에서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은 썩 죽어서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도 여기는 각설이 잘한다고, 박수도 쳐주시고, 응원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제 뭐해? 아, 그래요? 그래요. 어우, 빌빌님 고마워요. 사랑해요. 내가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 한번 줄게요. 고마워요. 자, 아무처럼 예, 이 여기 각설이 이제 기죽지 말라고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이렇게 용돈도 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신 수업 잘 되시고 만수무강하시고 가정에 항상 무궁화 발전과 평화만 있으시라고 여기 있는 각설이가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인사드리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는데도 끝까지 편집해지 걸로 박수 안 치는 사람들은요. 차마 내가 요금 못하고 과 200살까지 사세요. 박수 안 친 사람들. 어? 친구들도 DJ 보고 며느리들 존나 곁다던 사람 살아라 씨. 이제 이래도 박수 안 치면 사람도 아니네. 다시 한번 차려 경리. 마이크를 하이를 좀만 더 올려주실래요? 어, 왜 이렇게 아껴 음향을? 응, 아끼면 똥돼. 그치? 어? 어? 그러면은 지금부터 선생님 어? 아, 하이 됐고요.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주셔도 돼요. 하울이 안 뜰 때까지만 올려줘요. 어, 답답해 죽었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 아, 달려달려 해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려니까 나도 솔직히 각설이 하면서 대가리에 이런 거 꽂아보는 거 처음이어라. 근데 이거 딱 꽂으니까 애가 좀 엘레강스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건 아니야? 이 누나는 여기 안산에 땅 보러 오신 귀부인처럼 생기셨고, 옆에 계신 분은 보디가드처럼 생기셨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수행 비서가처럼 생기셨고, 그치? 에? 아, 여기 주차위원 하시라고요? 자, 아무쪼록 이렇게 오신 분들 즐거운 시간이 되시라고 지금부터 소생이 한번 달려달려 해가지고 즐거운 시간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인생 뭐 별거 있겠습니까? 여기 뭐 돈 벌러 오신 분들 없잖아요. 돈 벌러 오신 분들은 돈 벌러 가셔야지. 놀러 오셨으면 즐겁게 놀리면 됩니다.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인생은 일소일소 일로일로라고 기부인데 테이크 기부 주다 테이크 받다 내가 주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 받는 게 있던 것처럼 나는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을 즐겁게 웃기고 재미나게 노래 부르면서 신나게 해드릴 의무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구경하다가 저 새끼 재수 없으면 도망갈 권리가 있는 것이고 뭐 인생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그렇죠. 근데 이 세 분 여기 앉아갖고 그렇게 아무 표정 없이 그러고 앉아계시니까 참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사랑해요. 나 사실은 여기 있는 누나가 내 스타일이거든. 나는 이렇게 삐쩍 마른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푸짐한 누나가 좋아. 에어백 같잖아. 쿠션 펴고 딱 안기고 싶어. 자 그러면은 어? 네 괜찮아요. 나는 뭐 괜찮은데 소리가 좀 약해갖고 그런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선생님 7080부터 시작해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부터 해가지고 통기타까지 한번 재미나게 한번 일려봐 드릴 테니까 아무쪼록 오신 분들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앞에 아름다운 아가씨가 이렇게 딱 서갖고 어디 채널에서 오셨어요? 감독님이 참 핸섬하게 생기셨네. 어, 그치? 맨 우중충한 감독님들만 보다가 이렇게 여자분이 이렇게 딱 계시니까 참 그치? 할 맛이 납니다. 어? 뒤에 여성분? 아 저분은 괜히 건들면 안 될 것 같아. 그치? 왜냐면 괜히 말 잘못했다가 성추행범으로 나 잡혀가면 골치 아프다. 저 요번에 들어가면 못 나오거든요. 제가 생긴 거 이렇게 생겼어도요. 제가 태권도가 4단에 검도가 2단에 합기도가 4단에 여자 강간이 17단입니다. 그치 나한테 걸리면 뒤져봅니다. 그치? 자 해갖고 지금부터 나는 너를부터 해가지고 한번 달려볼 테니까 힘차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면서 이등 함께 박수 함께 갑시다. 응! 이런 치열이라고 더울 때는 같이 지내야 돼.
지금부터 이제 젊음을 한번 돌려봅시다. 가자! 자, 위에 계신 분들 삼촌도 박수! 자, 다 같이 저 한 번만 따라주시게. 전부 다 양손머리 위로, 양손머리 위로. 앞에도 양손머리 위로. 자, 다 같이 튕겨! 그렇지, 부처에서! 나의 모든 걸 어여쁜 못한 소년 해주나라 바로 가면은 금발 낀다고 뭐라고 해. 고마워 아? 아, 다 웃겨주라고? 내거 아니고 니거래. 네. 아, 아이씨, 좋다 말하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 마지막에 좀 쫙 올라가줘야 되는데 음향이 이제 좀 출력이 좀 그러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한번 또 이렇게 차단을 한번 걸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잘했죠? 잘했다 싶으면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우중충한 날에는요 옛날 얘기가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그 예전에 이제 시골 우리 보니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옛날에 이제 못 살고 힘들었을 때가 많잖아요. 보릿고개 시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그 옛날에 뭐 잘 사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방 한 칸에 엄마 자고 자식 자고 아빠 자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살고 그럴 텐데 오늘 저렇게 날씨 우중충했는데 하필 그날 비가 온 거예요. 농사는 못 나가고 뭐 할 거 있겠어요? 마누라 옆구리 쿡 찔러갖고 쌀밥벌이봐 쌀밥벌이봐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참 하고 있다 보니까 애가 안 자는 것 같은 거지. 그래갖고 막 하는데 마누라가 아이고 용철이 아버지 애가 안 자는 것 같아요 확인해봐요 그랬더니 가만있어 아이고 좀 확인 좀 해봐요 그래서 다 하는데 옛날에 전기불이 어디 있어요 그잖아 어? 그래갖고 육각 성냥에서 성냥을 딱 꺼냈는데 어두우니까 성냥골 두 개 붙은 게 나왔는가 봐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애가 자나 안 자나 본다고 다 키는데 황 하나가 애 얼굴에 딱 떨어진 거야. 얼마나 뜨겁겠어. 애가 벌떡 일어나더니 한다는 얘기야. 아따 시벌놈까 내가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니까 그러더라고. 그치? 못 알아들으면 똥 싸면서 생각하세요. 그래갖고 이제 동생이 태어났어요. 이제 그래갖고 동생이 태어났는데 그날도 마찬가지로 날씨가 우중충한 날이지. 뭐 할 거 있겠어요? 마누라 옆구리 굳 찔러갖고 사바버리고 한참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큰애가 이러고 쭈그리가지고 보고 있네. 아빠가 얼마나 놀랬겠어. 가갖고 애 깃발매를 때리면서 이 쌍놈새끼 앉아빠지고 뭐하냐고. 근데 동생이 옆에서 누워갖고 한다는 얘기가 형님은 누워서도 잘 보이는데 뭐 달라고 앉아있다가 깃발매를 맞아요. 그렇지. 괜찮아. 야, 이한이가 내가 이런 얘기 해갖고 제가 알아듣고 웃으면 이한이 제가 발라당 까진 거지 무슨 짓. 그렇죠. 지금 제 자고 있거든요. 누구? 아, 내꼬님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이한이라고 여기 안산에 이제 우리 처제들이 살아요. 큰 처제랑 막내 처제가 했는데 또 형부 와갖고 이렇게 또 한다고 놀러 왔거든요. 하필이면 내 타이밍이 와갖고 애가 이제 어린이집 다니는데 애가 아직 이제 말 이제 한참 배울 때거든요. 자니까 이런 얘기하지 깨 있을 땐 절대 이런 얘기 못합니다. 근데 아까 신고상품만이 왜 왔다 갔다 그러신 거야? 몰라? 그치. 아. 응. 아 그래요? 어? 아 아직은 벗으면 안 돼. 그치? 왜냐면은 여러분들 공사 현장 가시면 아시잖아요. 이렇게 인부님들이 이제 공사 현장에서 다치지 말라고 안전모를 쓰잖아요. 저희들도 이게 직업이다 보니까 이게 근무복이잖아요. 그죠? 대가리에 저도 이렇게 안전모를 쓰고 하거든요. 안전모를 쓰고 하는데 이거 개구나 이거 한 달 전에 샀거든요. 아직 길이 안 들여져갖고 앞을 자꾸 가려갖고 내가 왜 노래하다가 계속 이러는 이유가 머리카락 뒤로 가라고. 어, 신발 잘못 샀어 이거. 갖다 붙이는 거야.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한테 혐오감을 주지 말라 그래갖고 이게 저건 이제 못 쓰겠네. 그러니까 요거 쓰고 할게요. 그래도 괜찮죠? 괜찮. 그죠? 아니면 보고 할까? 아 이건 아니야. 미안해요. 우리 또 빠른 사과 하잖아. 죄송해요. 두 번 묻는다고 그랬다가 아주 그냥 난리 나겠다. 여러분들 그 저희들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나와갖고 막 노래 부르는 것 같아도요 한 분 한 분 나와갖고 공연할 때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오셔갖고 어떤 분위기 속에서 공연이 이루어질까 또 이렇게 현장에 오시잖아요. 물론 이제 뭐 팬분들이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 오시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줄까 뒤에서 무치하게 고민하다 나와요. 그러다가 무슨 얘기를 하나 했는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방구 줄 알고 꼈는데 똥 나올 때 있는 것처럼 실수할 때가 있잖아. 그러면은 얼마나 내가 막 심장이 터지려고 그러고 민망한지 몰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속에서도 항상 웃음으로 이렇게 반겨주시고 잘한다 잘한다 해주면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안 합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근데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우리 귀부인 사모님들도 오시고 그치? 논현동에서 오셨어요? 어? 그럴 때는 그냥 그렇다고 해요. 지안이 이름이 지안이? 아산시 논현동. 아 괜찮은 데서 오셨네. 지안이라도 지안이. 야 얘는 또 어디로 사라졌냐? 어? 뒤에 혼자 왔다 갔다 하더니.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지금부터 선생님 원래 그 장구치면서 노래하는 걸 잘 안 하거든요. 다른 분들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이거를
잘 못 쳐요. 치다가 뭐 박자가 좀 틀려갖고. 그냥 이 왜냐면 내가 각설이한지 나 솔직히 각설이한지 이제 한 두 달 반 됐나 그러거든요. 하는 거 봐봐, 얘네 되게 못하잖아, 그죠? 나는 끝나고 바로 올라. 그래갖고 하다 보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뒤에서 막 이거 쳐갖고 막 박자 틀리고 그러면 끝나고 엄청 뭐라해요. 죽겠어. 우리 여기 꼬미나 품바님 아까 처음에 했잖아요. 왜 꼬미나 품바님 보러 오신 분들 계시는데 사실 우리 형이에요. 진짜로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꼬미나 품바님한테. 우리 형인데 참고로 말하면 엄마가 틀려. 그치, 얘네, 우리 형, 엄마, 그, 아버지가, 어? 저거 하러 간 사이에, 우리 아버지가 이제, 우리 엄마 강간해갖고 난새끼가 나거든. 그래갖고, 그치, 꼬추 따러 간 사이에, 어, 그렇게 돼갖고, 어, 집안 관계 얘기하면 복잡합니다. 어, 우리 형이고, 우리 집사람이고, 어? 그리고, 저기 음악 보고 있는 사람이, 여동생인데, 이제 우리 신고산 품바님하고 이제 눈 맞아갖고 결혼을 한 해 만에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관계 복잡합니다. 그럼요. 응. 그치. 근데 이제, 신고산 부모님이 이제 각설이를 하니까 오빠들 입장에서 그지한테 시집을 못 보내겠다고 그래갖고 지금 보내네 만에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현금 한 5억만 들고 오면 시집 보낸다 그러고 있는데, 개코나 여파를, 이 여파라 갖고 어째 5억 오냐고. 자, 그래갖고, 끝났어. 아, 임신했대요? 씨, 누구랑 했니? 그치. 그러면 지금부터, 그 저기 뭐야 여러분들 약주 좀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나 항상 이거 쓸 때마다 얘가 불안불안해. 왜 이렇게 비실한지 몰라. 그래갖고 그 나훈아 아저씨의 건배라는 노래하고 접초라는 노래로 신나게 메들리로 엮어갖고 장구 치면서 한번 재미나게 한번 가볼 테니까 어? 아. 저희가 코로나만 안 터졌어도 저런 친구는 제가 바로 백대서로 이제 영입을 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돈벌이가 안 돼가지고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저런 친구한테는 잘 보이면 됩니다. 왜냐면 얘들이 이제 커갖고 우리 미래의 고객이 될 거거든. 그치? 우리 애기 몇 살이에요? 몇 살이야? 몇 살? 응? 7살. 아유 그래 너도 자꾸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커서 훌륭한 여장수 되게 생겼다. 아이고 어서오세요. 아니 이 반월호수라는 것을 참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여기가 통로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 다 한 분 한 분 보니까 참 반갑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편안한데 앉으세요. 공부 못했던 사람들이 저 구석댕이 처박혀 있는 거예요.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 넓은 데 앉아서 구경하지. 나 누구랑 얘기하니? 자, 그러면 건배 잡초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음악 준비됐습니다. 렛츠 가자. 응. 가만히 앉아갖고 박수도 안 치고 있는데 내가 뭐 하려고 하냐고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그나마 여기는 괜찮아. 저 위에가 문제예요. 위에 박수! 다 같이 그치? 이 잔에다 술을 채워 마셔버리자. 등짝을 높이 들어라. 그러다가 찾아왔네 이 집
밤이여 눈물 지며 돌아서네 해지만 이제 다시 다시니 너를 생각 말아야지 돌아올 수 없네 지나간 시간을 이제 다시 다시니 울지도 말아야지 어차피 잊어야 해 슬픈 기억인데 그지와 난 아직 떠날 수 없어 난 너를 지울 수 없어 울지만 난 아직 떠날 수 없어 눈물 속에 살썽이네 울지만 자 이번에 꿈추러 갑시다 무거운 마음을 불 같은 나의 마음을 다시 배울 순 없을까 헤어지는 정말 싫습니다 열심히 참고 살며시 만나면 내 마음 너무나 아쉬워 나 만나서 하는 말 모두가 하루 또 하루 지나면 마음이 너무 답답해 돌아서 말없이 갈 때면 마음이 너무 아쉬워 자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사랑의 고백 한번 합시다 황홀한 고백 내 오늘 불타는 거리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 언젠가 만났던 너와 나 지금은 무엇을 할까 생각이 느끼는 하염없이 그날이 그리워지네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불타는 눈동자 목마른 입술 열리고 잠이 울고 이대로 영원히 너만 사랑해 원고라 그 한마디 지금도 늦지 않았어 내 곁에 돌아온다면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한 번 더!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이번 이 친구들 한 번 더!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래도 참 등치는 산만 해도 귀엽게 잘 놀죠? 잘 하는 것 같으면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술 좀 돌릴게요. 좀 조용한 노래 지금까지 달려달려 했으니까 한 곡만 할게요. 그 한 곡 하는 동안에 통기타 좀 준비해 주세요. 제가 여기 바노로즈를 한 네 번, 다섯 번 왔는데 통기타는 한 번도 안 들고 오다가 오늘 그냥 한 번 좀 들고 와봤거든요.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얘들아 그것도 한번 진짜로 보여드릴게요. 왜? 얘 보고 왜 웃어? 어? 그리고 이 쨔간하게 모님이 있다고 이 쨔간하게 왔다 갔다 해. 저기 큰 사람들은 뭐 하고. 그렇지. 나 물 한 잔만 줄래요? 그러면 거기 내가 혹시 뭐 준비되어 있어요?
그 바깥 강승모 씨 노래 중에 내 눈물 속에 그대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한곡 올려드리면서 통기타로 한번 이어봐 드릴게요. 네, 아무쪼록 멀리서 물 주시면 안 돼요. 물 저기 정수기 있잖아. 정수기 쟤는 폼이니? 쟤는 뭐 불났을 때 소화기 대용으로 쓰는 거야? 음악 준비됐으면 한번 천천히 할 거야. 말만 하는 중이야. 말만. 이거 충전 빨리 되지. 네네. 내 눈물 속에 그대. 한번 잠깐만요. 음악 주세요. 내 눈물 속에 그대. 네, 갑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그 개인은 좀 주셔주실래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부부도 마찬가지고 연인도 그렇고 남남으로 만나갖고 인연이라는 또 이 연애의 끈을 계속 이어가잖아요. 그래서 남남으로 만나서 한 곡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누님이 센스있게 딱 벌써 알고 계신. 그래서 남남으로 만나서 한번 가볼게요. 자, 음악 준비됐으면은 주세요. 남남으로 만나서 살아왔던 날 속에 항상 내가 있었던 결실 잊고 살아왔나봐. 남들 보는 앞에서 나 슬퍼도 웃지만 말 못할 나의 사연에 수없이 무너졌다. 이게 삶이었나봐. 이게 세상인가봐. 아무리 소리쳐도 내게 너뿐이었더라. 그래서 행복해. 내가 있어 행복해. 그래서 나쁜 경우네요. 내 친구야. 언제까지나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그래서 행복해. 내가 있어 행복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태국 두 개만 땡겨주실래요? 잠깐이면 끝나는 우리 둘의 인생에 안타까워해봐도 잡을 순 없는 거지. 남자로 태어났어 세상에 받은 상처도 골목길에서 서운 감정 자존심을 지켰다. 이게 삶이었나봐. 이게 세상인가봐. 아무리 소리쳐도 내겐 너뿐이었더라. 그래서 행복해. 내가 있어 행복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그래서 행복해. 내가 있어 행복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원래 김광석 씨 노래 일어나를 준비했는데 그거보다는 슬퍼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거 아닌데. 야 어떻게 하냐? 제가 그걸로 가사를 판 아 그렇구나. 슬퍼지를 하기 전에 하래. 그래서 신나게 슬퍼지를 하기 전에라 돌이키지마까지 해가지고 두 곡. 연달아 올려드릴게요. 아 우리 사모님은 저를 제가 기타 메고 그거 할 때부터 보셨는가 봐요?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위기를 살려서 신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준비됐어요. 렛츠 가자. 친구를 시킨 줄 알잖아. 그러니까 그냥 가져 이거. 이따 사람 없을 때 줘. 없을 때 주라고? 눈치는 빨라갖고 진짜. 그렇지. 알았어. 자 그럼 뭐 하냐? 음악 가자. 자 신나게 가자. 응. 핸폰 좀 신나게 감아서 갑시다. 어차피 이제. 그렇지. 이제 힘으로 못 가나. 모든 것이 지금 시작이야. 한순간도 놓칠 순 없어. 기능 좀 벗겨줄래요? 눈 감으면 보이는 것은 이제 와서 돌이키지 말아요. 지금 내가 가야 하는 길 멜로디 그땐 정말 물거품이야. 이제 와서 돌이키지 말아요. 지금 나는 가야 하는데
아시지만 모든 것이 지금 시작이야. 다음 곡 골목길 한 번 더. 한순간도 놓칠 수 없어. 그래 눈을 뜨며 보이는 모습. 이제 와서 돌이키지 말아요. 모든 것이 지금 시작이야. 한순간도 놓칠 수 없어. 그래 눈을 뜨며 보이는 것을 이제 와서 돌이키지 말아요. 이제 와서 돌이키지 말아요. 더 갑시다. 자, 우리 식구들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골목길 접어들 때에 내가 숨뛰고 있었지. 겉으니 두려워진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수줍은 너의 얼굴이 그건 생각나는 네 꽃다발을 전해주는 그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비스려나 보고 싶을까. 젊은 그대
내가 조카 앞에서 이모분과 제목 걸어야 돼? 아, 죽겠지.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내 모습을 가끔 쳐다보네. 야, 너 왕따구리 하지 마. 이리 와. 이리 와. 지금은 지나버린 바람이 쓸쓸하게 나를 감싸주네. 언젠가 너면 혹시 기억이 나겠지만 어두운 추억이나 이제는 잊어야지. 우리 지원이니 불꽃처럼 날리고 처음 보는 달처럼 언젠가는 미련 없이.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내 모습을 가끔 쳐다보네. 중밤 스미스미 창가에 앉아 꺼져가는 불빛을 바라보네. 어디선가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려 취한 내를 그대 뒤로 바라보네. 한참짜는 술자리에 어리는 얼굴 마시세요. 마시자 한 잔의 술 마시자 마셔보자. 한 번 더. 마시자 한 잔의 추억 마시자 한 잔의 술 마시자 마셔보자 마시자. 감사합니다. 복수하는 거야? 지금 아까 앵콜하고 복수하는 거야? 앵콜. 예. 아, 예, 예, 그러세요. 아, 그러면은 저기 아직 준비 안 되셨죠? 한번 마지막 곡 한 곡만 더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바로 드릴까요? 네. 하나 더요? 어, 그래요. 어떻게 제가 어떻게 재롱을 좀 떤다고 떨어봤는데 미련마저 보이거나 그러진 않았죠?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보통 이제 반어로서 그렇게 공연을 하면 힘들어 보인다고 가끔가다 누가 맥주도 한 병씩 사주고 그러는데 첫째들이 오면 뭐하냐고 형부 맥주 좋아하는 거 뻔히 하면서 한 병을 안 사주고 지네들끼리만 먹냐. 아유 치사해 진짜. 막걸리라도 한 잔 주면 어디가 덧나냐고. 곧다고로 돼. 그래요. 아무쪼록 이렇게 모셔봐 드렸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우리 신고상품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크를 잠깐 달라고 하니까 드리기 전에 어느 날 문득이라는 노래 정수라 씨 노래 그거 한번 올려드리면서 이거 제가 한 몇 번 듣다가 불러보는 건 오늘이 두 번째거든요. 엊그저께 한번 불러보고 두 번째인데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불러볼게요. 네. 그래요? 마이크 달라면 아니요. 아 그래요? 아 알았어요. 왜 화를 내고 그래요? 아 그래요? 아 대가리 가비였어. 알았어요. 빌려드릴게요. 자 어느 날부터 멜로디 좀 넣어갖고 한번 가볼게요. 음악 주세요. 오라고 왕따놀이 하지 말고. 야 유일하게 우리 채널에서 너 혼자 왔는데 씨. 너 혼자 그런 거 놀래? 자꾸 어느 날부터 돌아보니 지금 모든 게 다 아픔이네요. 날 위해 모든 걸 다 버려야 했네. 몰라요. 오늘도 가슴에
세상이 없듯이 날 위해 이제는 나 버려야 하는데 아직도 내가 날 모르나 봐요. 자, 한 시간만 동안 제 공연을 사랑해 주시고 박수 많이 쳐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2절 진심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들께 올려드릴게요. 언제쯤 웃으며 날 볼 수 있을까. 언제쯤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땐 왜 그랬을까. 그땐 왜 몰랐을까. 생각해보니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듯이 날 위해 이제는 나 버려야 하는데 아직도 내가 날 모르나 봐요. 앞으로도 지안이 많이 좀 사랑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